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무슨 일보, 무슨 기자라고 합니다. 5분 이내 짧은 인터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최근 몇년새 교통법규 관련된 공익신고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편할 때 답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주세요.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글로 주세요. 문자로요. 그럼 유튜브 방송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2018년도 104만 건에서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네요. 290만 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실제 신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통환경 개선이나 교통약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고요. 재미 또는 참교육 등 심리적 만족을 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사님은 왜 공익신고가 늘어났다고 보시는지요? 블랙박스의 보편화? 신고앱 도입? 공익신고를 하는 이들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첫 번째, 공익신고가 왜 늘어났을까요? 앱이죠, 앱.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그리고 안전신문고, 이런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앱만 설치하면 바로 신고되는 게 이제 편해졌잖아요. 예전에는 경찰서 가서 어떤 차가 신호위반하고 지나갔어요. 어떤 차가 중앙선 진범하고 지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 스마트폰의 보급화. 네. 이게 첫째입니다. 블랙박스의 보편화도 있지만 앱이에요, 앱. 그리고 블랙박스가 이제는 앱과 바로 연결, 이 스마트폰하고 바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그걸 갖다 뽑아서 여기 추출해갖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깜빡 까먹으면 7일이 지나요. 7일 지나면 또안 받아줘요. 결국은 블랙박스와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한 앱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배드림에서 많은 공헌을 했죠. 난폭하게 운전하는 차 또는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 그런 것을 신고했더니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배드림에 올리면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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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신고하면 진짜로 처벌하는구나. 그걸 많이 알게 됐고요. 또 한문철 TV에도 제보해서 저한테 제보한 거는 처음에는 이게 안 된대요. 이걸 왜 글자 한 글자가 안 보인다고 안 된대 이게 맞습니까? 이제 그런 글들이 처음에 많이 왔었어요. 중앙선 확 침범해갖고 비접촉.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근데 번호를 외워요. 네, 9988, 9988. 앞에 다 보이고 9988인데 9988까지만 보면 제일 끝자가 하나 안 보여요. 외웠는데, 근데 외운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숫자와 글자와 숫자가 그게 6개 내지 7개 글자가 다 보여야. 하나라도 안 보이면 안 받아주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일을 안 하려고 CCTV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하도 많으니까요. 290만 건이니까 전국의 경찰서가 지금 250한몇개 되나요? 260개는 좀안될 거예요. 그럼 한 경찰서마다 몇 개예요? 만 건이네. 만 건이 넘네요. 만 건이 넘네. 담당자가 한 사람이 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면은 하루에, 와, 쉬는 날 빼면은 하루에 40건, 50건씩.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답을 해주지 않으면은 못하는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하튼 스마트폰과 블랙박스의 보편화. 지금 블랙박스 안단차 거의 없잖아요. 네. 그것이 가장,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니까 실제로 처벌이 되더라. 그 결과 나한테 오더라. 이겁니다. 그냥 신고를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안 하죠. 그래서 신고가 쉬워졌고, 그리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공익신고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인가? 어디에서 공익신고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1년에 어떤 분들이 하루에 100건, 1년에 100건, 뭐그 이상도 날마다 뭐 한두 건씩 신고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갖고서는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개개인이 저건 안 되지, 저건 안 되지. 그렇게 신고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 기자님의 연락을 받고요. 제일 먼저 떠오른 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같이 보실까요? 가겠습니다. 드디어 왔다. 왔다. 기회다. 기회다. 뭔가요?
아, 저 노란 차. 왔다 왔다. 차량 번호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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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옳지 옳지. 너 기다렸어. 내가 계속 기다렸어. 옳지. 너 왔다. 어, 비슷한 출근 시간에 갔다가 어 예워놨어. 다 차량 번호 다 예워놨고 혹시 모르니까 자 빨간불인데 어떻게 하나 보자. 빨간불에 어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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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맨날 출근 반했었는데 안 해? 해? 너 했었잖아 출근 안 하냐고. 예, 드디어 잡았어요. 저 차가요, 출근 시간 때 맨날 신호 위반하는 거예요. 상습 신호 위반 저 차. 그래서 저걸 잡으려고 그랬는데 맨날 번호가 제대로 안 찍히고, 그래서 이분이 출근길이 원래 이 길이 아닌데요. 저 차가 하는 동선을 쭉 보신 거예요. 옳지, 너 여기로 가지. 그럼 내가 비슷한 시간대 가면 너 만날 거야. 드디어 잡았다! 근데 두 번 잡으셨어요. 신호 위반 두 번 하고 다 찍었어요. 다음번에 저 차가 못 갔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호 위반하는 거 또 한 번 찍어갖고 이날은 헌혈을 제가 100번째 하는 날. 그런데 그날 또 이 상품권도 두 번이나 보내줘서 기쁨이 두 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7만 원 부과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도 또 7만 원. 예, 두 번. 그래서 두 번 다 부과됐다고 이 연락을 받은 날이에요. 받은 그날. 그 차를 또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죠. 자, 노란 차 만났어요. 노란 차. 아이고, 처음부터. 딱, 어? 어? 옳지, 뒤에서 와요. 갈 거니? 너 또 갈 거니? 어, 빨간불에 갈 거니? 갈 거니? 안 가? 이야. 우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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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갔어, 안 갔어, 대단한 거, 어, 예. 그래서 이분은 공익신고를 두 번이나 했는데, 아이 그 벌은 누구 주겠어? 그런데 그 다음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신고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순기능이 있구나. 그렇다면 공익신고를 하는 그 분들의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복? 재미? 제가 그랬어요. 보복? 재미? 기자님께 생각할 수 있는 공익제보 동기. 보복? 재미? 또 한 두세 개 더 써주세요. 공익적 목적 외의 동기라면 법을 어긴 이들에 대한 나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는 효능감. 온라인 커뮤니티의 신고 내용, 횟수를 인증하면 멋있다. 아, 몇 번째입니다.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럼 멋있다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인정받는 분위기. 근데요. 이게 멋있다라는 댓글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댓글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신고 충. 예, 그런 댓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아, 끼어들기 등으로 도로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의 보복 심리. 뭐 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등 공익신고를 해봤다.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다. 백인의 투표인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거 신문에서, 응? 신문 보도할 때 이거 재밌지 않겠어요? 그죠? 백인에게 여쭤봤습니다. 그것도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한문철 TV 시청자분들 백인에게 여쭤봤습니다. 공익신문, 공익신고를 한 번이라도 해본 분, 난 한 번도 안 해봤다.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더 많을 것 같아. 어, 비슷하네? 와! 해봤다고 더 많아. 어, 보통 기차에서 안 할 줄 알았었는데. 51%가 나는 공익신고를 해봤다.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투표는 왜 하시게 됐습니까? 두 번째 투표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들 때문에 나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 줄 수 있어. 다음엔 그러면 안 돼. 아까 블랙쟁님처럼. 예. 야, 버릇을 고쳤어요. 내가 직접 따라가서 갑자기 팍 신호 위반하고 어린이 보호에서 그냥 팍 하고 어린이 감독을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국가기관이 대신 혼내달라고. 나는 법규 지키는 상대는 위반하고 가는 게 미워서 상품권 선물 응징하려고 운전하면서 심심할 때 취미활동 삼아서. 과연 어떤 의견이신죠? 자, 여기 쉬운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쉬운 한 분만. 아니야, 100분 다 해도 되겠지? 왜냐면 365분 중이니까 그 중에 절반은 해보셨으니까 100분 다시 투표, 두 번째 투표입니다.
투표 가자.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들, 너 그럼 위험하잖아. 너 그러면 나 지금 사고 날 뻔했잖아. 또는 나랑 무관하더라도 너 그렇게 가면 만약에 지나가는 지금 보행자들 건너갔는데 신호 위반 딱 지나가면은 저기 만약에 아니 내 친구의 아들이 건너갈 수도 있고 위험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은 처벌받아. 범칙금 7만 원. 어휴. 두 번 걸리면 14만 원이야. 그러지 마. 보고 있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공익적인 측면이죠. 그런 분들이 65%입니다. 아유 저걸 이씨. 어휴 이씨. 가서 이씨. 가서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이미 저기 가버렸어요. 그게 욕도 못 해줘요. 그냥 말자니 아이 그냥 약이 올라요. 그러니까 아이 제 잘못해서 혼내주세요. 예, 내 대신 혼내주세요. 그런 분이 15%. 그다음에 나는 법규 지키는데, 아니 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어도 서 있는데 빨간 불에 서 있는데 쟤는 그냥 쓱 지나가네. 아 솔직히 나도 그냥 가고 싶지. 어, 근데 어우 저렇게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에이씨 선물 하나 받아라. 2번하고 3번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예. 2번은 나는 늘 지킨다. 3번은 나도 그러고 싶지만 아 그러지 못하는데 대신 에레기. 응징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에이씨 너 골탕 먹어봐라.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기자분께서 재미로 하는 분들도 여기 아까 재미라는 분이 있었죠. 예, 여기에서 보복 재미. 보복이라는 게 이게 상품권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재미는, 근데 재미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근데 재미라는 것은 심심하니까, 옳지, 나 심심한데, 아이고, 저거 나요. 뭐, 그렇게 잠깐만 빼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심심해서 취미활동사무소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한테 올라오는 그 공익신고한 것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저한테 올라오는 것은 거의 99%가 1번입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칠 뻔했고 내가 죽을 뻔했고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죽을 뻔했고 그래서 저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익적인 다 같이 우리 지킵시다. 저러지 맙시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한테는 99%입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